예,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그린 뉴딜 및 에너지 생태계 소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K-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와 이코랩스가 공동 주최하는 웨비나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형 측면에 대해 소개하는 웨비나입니다. 지금 많은 참석자분들이 이미 조인하셨고 계속 조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잠시만 1, 2분 정도 대기를 하면서 더 많은 참석자가 참석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K-스타터 센터와 이코랩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혁신업으로 불리는 6개 지역에 개방형 비즈니스 거점을 두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현지 혁신 기업과 투자자 등을 연결하고 기술, 마케팅, 협업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K-스타트업 센터는 올해 7월에 싱가포르에 설치되었고요. 최근에 행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8일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등세 곳의 K-스타트업 센터를 동시에 개소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이코랩스는 싱가포르에서 이코랩스 센터 오브 이노베이션 폴 에너지라고 불리는 기관이고요. 싱가포르 에너지 생태계 창출과 관련 기업 투자 진흥, 제품 상업화, 사업 확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청과 난양공대 에너지연구소 그리고 지속가능에너지협회가 2019년 4월에 공동 설립한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참석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인사말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그린 뉴딜 및 에너지 생태계 소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K-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와 이쿠랩스가 공동 주최하는 웨비나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장 측면에 대해 소개하는 웨비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발표해 주실 연사분들입니다. 각 발표 전에 한분한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KA 스타트업 센터와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환영 인사를 전달한 뒤에 싱가포르에서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 유치 관련된 내용으로 금일 웨비나를 시작하여 이제 스타트업 진출 전략까지 웨비나를 마무리할 텐데요. 각 연사 발표 뒤에 2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Q&A 박스에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커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의 환영 인사와 소개를 시작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의 박대일 센터장님이신데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최근 K-스타트업 센터장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대일 센터장님께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 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대일 센터장입니다. 예, 저희 우선 K 스타트업 센터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저희 인사 말씀을, 예.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보입니다. 예, 저희 K 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는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저희 잠시만요. 예, 2006년부터 저희 싱가포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싱가포르에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을 지원했었고요.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로 이제 마리나 원 타워에 이제 싱가포르 최대 공유 오피스인 저스트코에 저희가 오피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K-스타트업 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싱가포르와 동남아 아시아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K 스타트업 센터는 스웨덴, 그리고 인도의 구르가온, 그다음에 미국의 시애틀,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핀란드와 이스라엘 총 6개소가 전 세계에 현재 구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K 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는 마리나 국제 금융 허브 지구 마리나 원 타워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립형 사무실을 8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공유형 오피스를 지정석 8개, 비지정석 9개, 그리고 저스트코의 회의실과 휴게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으로는 현재 8개 독립실에 8개 업체가 모두 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AI 업체, 핀테크 업체, 바이오 등 5개 유망 분야에 총 8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4개사 정도는 스타트업 중심이고, 4개사 정도는 이제 수출 관련 중심입니다. 그리고 4개사의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30만 불, 3천만 불 정도의 US 달러를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연간 2,100만 불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KSC 싱가포르의 중점 추진 계획은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현지 비즈니스 생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스트코라는 현지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정기적인 미드업을 네트워킹을 위해서 미드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행사는 개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난 9월 비커스 벤처 파트너스와 온라인 IR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요. 싱가포르 현지의 트라이브 엑셀러레이터나 싱가포르 투어리즘 보드, F10과 같은 현지의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한국에 소개하고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계속 발굴해서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NUS 정규 프로그램으로 6개사가 지금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인 UOB 등과 그리고 에코랩스 등과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지난 6개월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저희가 비커스 벤처 파트너스와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IR을 개최하였으며 5개 기업을 선정하는 데총 29개 기업을 지원하였었고요. 그다음에 NUS 엔터프라이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6개 기업에서 총 11개 기업이 온라인 IR을 저희가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IR에 참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비즈니스 모델 클리닉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VC와의 추가 미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설명드린 트라이브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나 싱가포르 투어리즘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F10 싱가포르 엑셀러레이트 배치 등을 한국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의 엑셀러레이터들과 계속 네트워킹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와 별도로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싱가포르에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센터를 이제 건립하기로 하고 이제 올해부터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쪽과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추진 중점 추진 계획인데요. 어드바이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지의 조기 정착을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원 매뉴얼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기 정착 지원 매뉴얼을 저희가 뭐 저희 스타트업 센터 소개나 싱가포르의 일반 정보 그리고 법인 설립, 기업 관련 정책, 채용 시장, 정부 기관들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총 52페이지 정도에 저희가 수록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업체들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드바이저로는 싱가포르에 기진출한 그 한국 투자 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 대표, 그다음에 K 산업은행의 벤처 데스크 팀장님, 현지 VC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상우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KBIC 전 센터장님이시자 선보 벤처 파트너스 싱가포르의 그 대표를 역임하신 김상수 대표님, 그리고 이민구 우리 한국 투자 벤처 투자 싱가포르 법인장님, 그리고 KK 펀드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구한,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어드바이저로 저희가 제대로 운영해서 졸업 기업과 입주 기업들의 비즈니스 매칭 기회나 투자 어드바이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회라고 저희가 법률 회사나 그다음에 회계 세무 컨설팅 회사들과 협력하여 입주 기업들과 그리고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법률 회계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K-Startup Center 싱가포르는 8개 입주 기업 중에 8개가 모두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서 K-Startup Center로 변경되면서 아직 입주 추가적인 입주 계획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형 오피스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유 오피스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는 싱가포르에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환영 인사는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한국 서울 총괄을 하고 계신 웨이에탄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So, for the next welcome speech, Wei-Yetan, Regional Director from Enterprise Singapore, will deliver the speech. Wei-Yetan is residing in Seoul, Korea, and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connecting Korea and Singapore. Wei-Yetan, it's your stage now. Thanks, Hogun, for the kind introduc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ery good afternoon to our friends and partners who are viewing this from Korea and Singapore.
So my name is Wei Ye, and I'm the regional director of Enterprise Singapore Seoul Overseas Center, and I'm based in Seoul. So Enterprise Singapore essentially is the Singapore government agency under our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hampioning enterprise development. Enterprise Singapore, we work with committed Singapore companies to build capabilities, innovate, and internationalize. We also support the growth of Singapore as a hub for global trading and startups. I would like to give some thanks to K-Startup Center Singapore, Mr. Park Dae-yu, as well as Mr. Min Ho-gun from Ecolabs for the opportunity for me to give a few short remarks today. Today, we are living in unusual times. Against an already challenging geopolitical and economic backdrop, COVID-19 has added on to disruptions to supply chains, international travel, and the way we live and work. However, COVID-19 also presents many new opportunities despite the uncertainties. Government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keen to develop resilient operating models to mitigate against future disruptions. Many societies now are also pushing towards digital transformation as we becom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Sustainability has also become another key word as we look towards our future for new engines and drivers for growth. This webinar is a timely one. Companies and startups need to rethink their business models, operational processes, and innovate to ensure business continuity in the post-pandemic world. Domestically, Korean startups have been successful in their efforts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and digital solutions, some of which have been deployed to tackle the pandemic. We also observe that the number of Korean startups who are setting sites to scale overseas are growing. This is further fueled by Korea's new Southern Policy that focuses on generating opportunities for Korean businesses in ASEAN. Enterprise Singapore's support for the setup of K-Startup Center in Singapore, the first Korean startup center in Southeast Asia, reflects the strong interest among the Korean startups to anchor in Singapore to drive their internationalization plans. Despite the uncertainties brought by COVID-19, this was launched in July. This is a good signal that we are all eager to press on and look beyond. K-Startup Center will not only lay the foundation for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Singaporean and Korean SMEs and startups, and Singapore's startup ecosystem will benefit from the dynamic innovation and technology expertise that Korean SMEs and startups are known for. In the area of the energy sector,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and cross-pollinate ideas. In 2019, Enterprise Singapore joined forces with th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as well as the Sustainable Energy Association of Singapore, SEAS, to set up the Ecolabs Center of Innovation for Energy. It serves as a one-stop hub to enable SMEs and startups in the energy space to further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ir clean energy-related innovations and business ideas. Ecolabs will also pull together public and private sector test bedding infrastructure to help SMEs and startups build track record and validate the technology at scale. It will also organize industry events such as this webinar as market showcases and investment pitches to facilitate market adoption. With SEAS as their program partner, it will strengthen industry linkages to ensure that enterprises are test bedding solutions that addresses the industry's problem statements. Therefore, I am pleased to see that both the K-Startup Center and Ecolabs have come together to join forces, pulling together experts and partners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Singapore energy and green market. Korean startups will be able to learn more about the Singapore ecosystem with a view to set up in Singapore and gain access to useful networks and contacts to scale. I look forward to hearing the presentations from each of the distinguished speakers today, and hope that everyone attending from Korea and Singapore can take away useful insights on the Singapore market and its opportunities. On behalf of Enterprise Singapore, I wish everyone a fruitful time this afternoon. Thank you, take care, and stay safe. Thank you so much, Wei Ye. It was really informative speech. So basically, I'd like to just convert in Korean very, very in a short term. 네, 웨이에 탕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한국 지점을 지금 담당하신 디렉터십니다. 그래서 한국 그 K-스타트업 센터와 ESG가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발표로 이제 본격적인 웨비나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법무법인 Bird&Bird ATMD의 방준기 선임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준기 선임 변호사님은 M&A, 스타트업, VC, 에너지 프로젝트 및 국제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Bird&Bird는 1846년에 영국 런던에서 첫 사무소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 세계 각지에 2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인터내셔널 로펌입니다. 그러면 방준기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확인했으면 하는 게 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아직 여기가 그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게 다 풀리지 않아갖고 예, 이번 주는 회사를 못 가게 돼 있어갖고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예,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으로 이거저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전체 컴퓨터 스크린 화면이 다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이제 배경도 원래는 이제 회사 가면은 좀 저희 회사의 로고가 찍힌 배경이 있는데 아무쪼록 저희 집에 초대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은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예,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 이제 해주셨지만 예, 버드앤버드라는 영국 로펌의 이제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로펌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포스코 계열사랑 삼성물산에서 에너지 쪽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제는 스타트업 설립하기와 성장하기입니다. 근데 시간 제한이 있는 관계로 설립하기는 그 싱가포르 회사법이나 뭐 별도의 규정상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에너지 관련 회사는 뭐 별도의 추가 요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성장하기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과연 적법하게 설립하신 다음에 주로 초기 펀딩을 이제 유치하셔야겠죠. 제가 지금 뭐 지원해드리는 고객 한두 분도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지사를 세우셨는데 펀딩에 있어서 이제 싱가포르의 수많은 벤처 캐피털들과 협상을 하실 텐데 그 투자 계약서 관련 협상하실 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러한 재반 상황들을 고려시 어떻게 좀 어떤 조항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립하기 부분은 바로 넘어가면 한 5, 6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인 설립 요건이라고 제목이 달아있는데 제가 법인이라고 따로 얘기한 이유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진출하든 간에 그 형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는 대표 사무소, 지점 아니면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법인을 위주로 말씀드릴 이유는 대표 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영리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건 와서 회사를 세우고 펀딩 받고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점은 법인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할 수 있긴 한데 그 리걸 측면에서는 법인을 제한 드리는 이유가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그 지점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만약에 지점 형태로 어떤 파트너나 뭐 투자자나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귀책이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사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나왔으면 만약에 법인이었으면은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었으면 그냥 50만 원에서 끊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점이었을 경우 본사에 있는 자산까지 이제 귀책 그 부담해야 되는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리걸한 손해배상의 그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납입자본금이 최소 1달러 이상만 있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통화에 있어서도 뭐 미화나 싱가포르 달러 다른 그 어떤 나라의 통화도 일단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주로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나 US 달러를 하는 이유는 실무적인 측면 때문에 그리고 주 거래 은행들이 주로 다루는 통화들 위주로 보통 선택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USD나 싱가포르 달러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다고 가정하시면 여기에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사람이길 원하실 겁니다. 생판 모르는 여기 싱가포르 사람을 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협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시민권 소지자, 뭐 영주권자, 이제 한국계 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고용비자, 물론 다른 나라는 몇 가지, 뭐 다른 나라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좀 편의적인 측면에서 고용비자 소지자도 충분히 싱가포르에서 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지원해드린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IT 쪽에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고 계신 어떤 분을 이사로 선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예, 공교롭게 다른 회사 IT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비자 스태터스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로 선임이 되셨고요. 그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싱가포르의 편의성을 인도네시아와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납입자본금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업종이 최소 금액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타트업한테는 정말 큰 부담인 돈이죠. 예, 그럼 그 반면 싱가포르는 1달러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사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능은 한데 이게 단순히 EP 소지뿐만 아니라 다른 재반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쉬운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다른 요건들을 좀 더 살펴보면 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납입자본금이 최소 1달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상응하는 주주 한 명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최소 1명 이상이면 되고요.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주주가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상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현재 뭐 시장이 열려 있는 거니까 그 제한은 특히 없겠죠. 주식 수에 따라가는 거겠고요. 그리고 대체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예, 외국인들 투자나 주주가 되는 것에 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라이센스와 같이 접목해서 말씀드릴 텐데 예, 싱가포르가 비즈니스가 하기 되게 쉽다 이런 말을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얼마 전 일화를 또 공유해드리자면은 뭐 핀테크 기업에서 뭐 자문 의뢰가 왔습니다. 이제 뭐 싱가포르에 오신 다음에 간단한 송금 이런 거를 좀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셔갖고 근데 이제 뭐 비용이나 예 뭐 리걸 비용이나 그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냐 받는데 얼마 걸리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아마 인허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학생들 대상으로 작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셔갖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가 분명히 사업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당연히 싱가포르도 자국 산업 중에 보호하거나 예, 보호해야 될 산업들이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금융, 에너지,
예, 의료 관련, 뭐 담배, 병원 등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랑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실제적인 외국 투자 자체에 대한 제한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몇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는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간접적이라 하는 건 뭐냐면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그 핀테크 회사가 하는 업무가 A와 B라는 두 개인이나 회사 간에 뭐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소비자일 때 은행을 위해서 뭐 리스크 진단이나 이런 이미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어떤 리스크 분석 이후에 또 어떻게 어느 뭐 개인들을 상대로 얼마 이자율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내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그 업역은 라이선스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송금 인출 같은 경우죠. 송금을 이제 보내거나 받거나 예, 그런 실제적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 회사에 대한 답변은 최종 답변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인허가 받는 데만 그 싱가포르 통화청이라는 데서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업하기 어렵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금융 같은 산업은 당연히 보호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현실이고요. 다만 그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예, 간섭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뭐 몇 년 단위로 뭐 이거저거 요구하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로 넘어가서 이제 핀텍이 아닌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분야도 아까 뭐 금융이 통화청이 있으면 에너지 쪽도 에너지시장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라이선스 취득 대상 여부가 판단되는데요. 아까 핀테크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스타트업이 이 싱가포르 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이 어느 부분에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활동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최종 판단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도 어느 정도 뭐 포멀한 건 아닌데 인포멀하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직접적인 뭐 전력 개발 발전이겠죠. 뭐 전력 판매, 전력 송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거면 누구나 봐도 딱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라이선스 대상이 되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다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로펌이나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또 컨설팅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자문을 의뢰하거나 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회사 주소지와 기업 비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일단 회사를 당연히 세울 수 있고 예, 한데 뭐 1인 한 명은 또 있어야 되고요, 이사로. 그에 추가로 그 물리적인 주소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편한 주소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실제 건물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실제 사무실을 그 저희 로펌 같은 대리인을 설정해서 저희 로펌 주소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마케팅하는 것 같은데 저희 로펌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꽤 있으니까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예, 뜰 겁니다. 그 비슷하게 기업 비서 업무도 법인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업 비서를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사 한 명이랑 기업 비서 한 분을 고용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 비서도 뭐 현지인을 또 고용해야 되면 그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도 대행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회사들도 이 기업 비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비서 업무가 뭐냐면은 뭐 삼성이나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아직 뭐 스타트업 그 연차가 얼마 안 되신다면 예, 뭐 많은 뭐 업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사법이나 여기 이제 회사들을 감독하는 이제 기업회계 감독국이라고 AC 아크라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뭐 1년 안에 해야 될 주주총회나 어떤 특별한 의결 사항들이 뭐 제대로 다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 스타트업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큰 일이 뭐 소요되진 않고 당연히 그에 따라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다면 회사 주소지나 기업 비서 이런 측면은 실무적으로는 예, 대행업체를 쓰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규정이나 법령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내 회사를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예, 당연히 지금에 키운다는 것은 이제 자금을 예, 유치하시는 걸 텐데요. 그 투자 계약서라는 이거를 다 아시겠죠. 이제 뉴스에서도 뭐 펀딩 라운드가 진행됐다. 뭐 얼리 시드 라운드, 시드 라운드, AB 이제 요즘은 뭐 A 사이에 AB, AAB 이렇게 다양한 이제 라운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계약서들마다 이제 가장 공통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초기 스타트업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발표를 제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대상으로도 한 적이 한두 차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 예, 그래서 조항을 좀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조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대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한국에서 투자 유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을 텐데, 먼저 간단한 설명은 뭐 여기 써 있지만 연대 책임이란 회사와 창업자 투자 계약서 죄송합니다. 창업자가 맺는 투자 계약서 또는 주주 간 합의서에 있는 의무들을 연대하여 이행 및 또 그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도 연대하여 분담한다는 조건인데 예, 몇 가지 글자가 빠졌는데 말씀드리면 일단 만약에 스타트업이 계약상에 무슨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뭐 같이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건데 이게 위반일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이 어떤 특정 업무를 아니면 어떤 뭐 투자를 또 유치하겠다고 보증이나 약속까지 한 상태인데 그게 안 돼 갖고 이제 스타트업의 가치가 추락하게 될 경우 기존 투자자가 야, 연대 책임에 따라 나한테 손해배상을 얼마 해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연대라 하면은 회사랑 보통은 이제 창업자를 연대의 그 고리에 끼게 됩니다. 예, 연대 조항에 따라 창업자의 개인 자산까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저는 주로 영어 계약서를 다루지만 영어 계약서의 그 워딩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과 같이 창업자의 개인 자산까지 예, 그 뱉어내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은 이제 자금이 얼마 안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이 1억인데 그 회사의 자금이 자산 뭐 다 합쳐서 1억이 채 안 되면 8천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을 창업자 재산으로 자산에서 뭐 몰수를 하든 그런 조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여력이 되신다.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겠죠.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특성은 제가 만나본 분들은 누구나 한 번에 뭐 대박이 나게 바랄 수도 있지만 몇 차례 걸쳐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공을 이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 재산은 자산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약간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창업자가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된다. 즉 벤처 캐피탈 쪽에서 무조건 연대 책임을 요구하면은 그 배상금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뭐 내 재산 전 재산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줄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는 있고요. 아니면 그 위반을 하게 된 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 예를 들면은 창업자가 열심히 경영을 했어요. 근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죠. 과실로 인해서 뭔가 경영적 판단에 에러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가능한 에러 판단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전 재산까지 몰수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비합리적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협상장 테이블에서는 뭐 이 한 조항 갖고 몇 시간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필요할 경우.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들이 좀 불리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들이 제가 느낀 부분은 좀 더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약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벤처 캐피털의 본질은 벤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듯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 많은 이런 부담되는 조항을 요구하다 보면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그 임직원분들이 속된 말을 쫄아요. 그래서 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다음 스텝을 소위 이제 못 나가죠. 그래서 그런 약간 비법리적인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조항은 이사회 구성 조항이고요. 이사회 구성 조항과 그 주총 이제 관련 조항은 되게 이제 그 내용상은 절차나 이런 게 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사회와 주총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그냥 그 회사에 하루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측면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주총에게는 보통 그거보다 좀 더 큰 중요한 대의적인 결정권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회사 정관을 바꾼다거나 정관 바꾼다는 거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뭐 바꾼다거나 추가한다거나 그런 중요한 일들이죠. 아니면 뭐 증자를 한다거나 감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 해임, 예, 이사 해임 선임 해임도 주총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권한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봐서는 주총이 당연히 더 센 집합체고요. 이사회는 그 하위 집합체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사회가 매일매일의 오퍼레이션을 관여하다 보니까 그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 계약서의 전제 조건으로 이사 자리를 보통 한두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투자하는 뭐 벤처 캐피탈들은 당연히 두 자리 복수의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이제 이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또 나라마다 또 경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큰 데만 좀 요구하는 편이고 좀 작게 투자한다 싶으면 그들도 이미 마켓 프랙티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 이사직보다는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참관인이라고 해서 업저버 뭐 이런 직 하나 정도만 자리 하나 정도만 요구하는 편이고요. 싱가포르도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예, 이게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의 약간 리스크는 예, 뭐 스타트업 특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약간 비슷한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업체보다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예,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예, 속된 말로 사공이 많아지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연이 정말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써놨지만은 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 방향 측면에서는 특정 지분 비율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만 이제 이상 선임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자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합리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은 뭐 감성적인 설명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미 뭐 대주주격의 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있으신 상태이고 그거를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는데 그 대주주가 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뭐 좀 서포트 해주기로도 했다 그러면 그 대주주와 함께 너무 작은 금액의 투자자들이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딩 투자가들이죠. 리드 투자자와 어느 정도 협업하면서 너무 작은 금액들 투자자들은 이사 선임권을 못 갖게 하는 거고 대신에 업저버 선임권이죠. 이거는 이사회에는 참석은 할 수 있는데요. 예, 의사결정 투표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분 이석 방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창업자가 처음에 지분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뭐 10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공동 창업자들 계시면은 뭐 50대 50, 33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0%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예. 과연 그러니까 얼마큼 신규 투자자가 들어옴으로써 당연히 그 지분율은 낮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또 낮아지는 거는 뭐 필연적인 거겠죠. 신규 투자자를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분율이 약한 반면에 경영권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영권을 최대한 그래도 내 뭐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라는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 에드워드 세버리라는 사람이 뭐 공동 창업자이다 하면서 뭐 지분이 제 기억으로 뭐 34%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 뭐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저커버그 지분은 많이 안 낮아졌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됐죠. 세버리는 0.0몇%까지 내려갔죠. 예, 본인은 이제 또 그걸 몰랐던 거고 그거가 담긴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 다 서명해 버린 거죠. 예, 이처럼 창업자분이 아니면 창업 공동 창업자분들께서 지분율이 감소로 회사 경영권 상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예, 그 신주 우선 인수권 뭐 확보라는 게 제가 써놨는데 그냥 신규 투자를 할 때마다 기존 투자자 즉 그 중에서 이제 창업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기존 투자자에게 그 신규로 발행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네, 일단 내가 먼저 저거 살지 말지 뭐 100은 다 못 사더라도 어느 정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00%였던 게 갑자기 50%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늦추는 거죠. 지분 희석되는 거. 네. 지금 뭐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100% 다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점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지분이 거의 뭐 20몇 퍼센트까지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100에서. 아니면 뭐 30%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정관이나 이제 주주간 그 협약서라 그러죠. 거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뭐 주총이나 이사회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약에 창업자가 지금 현재 30%만 갖고 있다. 그럼 의사결정을,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뭐 70%가 초과되는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가결요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창업자의 찬성 의견 없이는 그 중요 의사결정 사항들이 절대로 이제 진행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키운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가려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원하시는 거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계약서 관련해서만 제가 사실을 발표한 게 거의 1시간, 2시간이 되는데 어쨌거나 좀 제일 초기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곧 협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조항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예, 시간이 좀 제가 초과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모르면 심지어 모른다라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준규 선임 변호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Q&A 지금 딱 퀘스천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처음에 질문해 주신 자료 공유 가능하시다고 지금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 연사분들의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추후 메일로 서베이에 답변해 주신 분들에게 메일로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쿠랩스와 K-스타트업 센터는 자료가 공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먼저 그러면 그 방 변호사님께 그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사회 내 업주의 경우 의사결정권은 없는가요? 하고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라이브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 옵저버한테는 보통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일단 다 차단시키는 게 나은 게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줄 건지 말 건지 이것도 논의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아예 옵저버는 기본적으로도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한테 그래도 한두 가지 이것만 줘. 이게 오히려 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분 방어를 위한 이상적인 지분 비율 구조를 어떤 분이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게 질문이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갖고요. 이분은 혹시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팩트 실제로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이상적인 지분 비율 구조라는 게 좀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 K-스타트업 센터에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 최종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싱가포르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전에 그 오일앤가스부터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까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요. 현재는 이쿨랩스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싱가포르 에너지 그린 산업 생태계 소개입니다. 먼저 가볍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그린 이니셔티브에 간단히 훑어보고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캐나다 유명 만평가인 그린 맥케이의 카툰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예,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0년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뒤에 다가올 기후 변화라는 위기가 더 크게 더 큰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현재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주요 각국 정부의 그린 산업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U 상임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죄송합니다. 잠시만 화면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이 제대로 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먼저 EU 상임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그린딜 목표를 발표하며 초록빛 미래에 대한 제동을 가장 먼저 걸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유럽은 지금 사실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라든지 그린 산업에 대한 발전과 규제가 가장 잘 수립된 지역이기에 아마 선제적으로 이런 그린 이니셔티브를 발동시켰고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전략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입니다. 바이든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 목표와 2조 달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뭐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동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경제 전환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민간 경제 시장 논리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예시로 미국 최대 태양광 발전소 제마나이가 최근 인허가 승인이 났고요. 프로젝트 규모가 자그마치 690메가와트 태양광 규모입니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중국 또한 시진핑이 아주 이례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60년 탄소 배출 넷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중국이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해 앞장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태인데요. 상황인데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와 있지 않았고 내년 초 정도에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목표치와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또한 이런 그린 이니셔티브 흐름에 편승해서 구체적인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발표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딜이 아무래도 가장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유럽연합인데요.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계획과 분야별 탄소 배출 계획 감축 계획이 유러피안 커미션 웹사이트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규제를 하나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자동차 배기가스 탄소량 규제인데요. 이미 2021년 승용차량 탄소 배출 규제 수치는 95g per km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이고요. 현재 기술로 이를 맞출 수 있는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 라인 규모로는 맞추기 힘들고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토요타나 현대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이 엄청난 페널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 산업의 규제는 단순히 달성하면 좋은 수준이 아닌 국가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아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도 아주 의욕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서 탄소 배출 저감에 큰 노력과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싱가포르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브레이크다운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실행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잘 파악한 기업에게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싱가포르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거의 전량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뽑는다면 첫 번째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95% 이상이 천연가스 비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전력에서 95% 이상은 천연가스와 LNG 가스로 이제 화력 발전이 되고요. 나머지 아주 극소한 프로포션이 화력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된 석유 제품의 50% 이상이 재수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트레이딩 허브인 국제 석유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는 뉴욕과 런던의 나이맥스 인터컨티넬 익스체인지 다음으로 가는 세계 3대 석유 금융 거래 허브고요. 수많은 이제 정제 시설이 있고 그리고 무역 허브로서 수많은 선박의 벙커링 트레이딩과 공급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런 에너지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에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중에는 태양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80메가와트 정도 수준이고요. 아주 땅이 좁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겨우 머무르고 있고 하지만 2030년까지 7배에 달하는 약 2기가와트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클린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클린 에너지가 싱가포르에서 활성화되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좁은 국토 면적에 의해서 기인한 것인데요. 서울의 1.2배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 규모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만한 공간이 없고요. 그나마 있는 공간 대부분도 해상에 매립된 매립된 땅이거나 아니면 도시와 주거지로 커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조력, 수력, 지열발전, 바이오매스, 원자력발전 등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한계가 명확한 싱가포르인 만큼 전방적인 산업혁신에 큰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0년 블룸버그에서 국가별 혁신순위 수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한국이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독일에게 1위 자리를 뺏겼고요. 싱가포르는 기존의 6위 자리에서 종합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상향된 수치인데요. 싱가포르가 제조업 산업과 그리고 R&D 투자 등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혁신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는 아무래도 싱가포르 정부의 효율적인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주도적이고 정기적으로 프레임워크나 블루프린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국가에너지 정책, 세분화된 로드맵, 클라이밋 체인지 액션 플랜 등 파리 기후 협약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식 자본주의로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으로는 독재주의라고도 지칭이 되고 있지만 밝은 면으로는 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이 매우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산업의 미래를 보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심플한 대답은 RE 2020을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발간하고 연구 개발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기관, 중정부기관, 연구소에서 각 분야별로 아주 디테일한 로드맵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라고 해서 싱가포르 총리가 체어맨으로 있는 최상위 연구기관 하부에서 발간된 이런 리포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가 이런 구조적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빌딩 에너지 에피션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그리고 그린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 에너지 에피션시, 솔라 PV 로드맵 등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nrf.gov.sg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리포트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서 어떤 쪽으로 수요가 있고 기회가 있을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장으로 이 내용들을 요약해드린다면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텐데요. 과거에는 디지타이제이션, 현재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미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퍼포먼스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량의 고출력화, 전력 생산량 등을 늘리고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해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능 향상 위주의 아날로그와 디지털로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드 그리고 통신과 통신의 디지털화 등 각 산업에서 독립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텐데요. 더더욱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운행과 이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중립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가 깔려 있어야 하고 또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5G 통신과 빅데이터 아날리틱스 등 상호 인터랙티브한 통신망이 신경세포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 생산이 이제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수소 저장, 운송, 공급 이러한 요소들이 생활 곳곳으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싱가포르는 향후 5개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현재 RE 2025 플랜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핵심 분야는 제조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휴먼 엔지니어링 팩터를 잘 접목한 기술, 도시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에 관련된 혁신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네이션 관련 디지털 경제 활성화, 이외에 이제 다양한 주요 위성 기술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3월 초에 발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리포트를 확인하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규모 또한 기존의 5개년 동안 19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되는 분야를 위주로 아주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시스템 관련인데요. 사실 에너지 너무 광범위한 분야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력 생산 시장입니다. 크게 화석연료 수입, 전력 생산, 그리고 생산된 전력의 송전과 분배, 그리고 이 전력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컨트롤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싱가포르의 준정부기관인 에너지 마켓 어토리티 통제하에서 이루어진데요.
EMA가 제시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천연가스, 태양광, 지역 송전망 그리고 저탄소 배출 대체 기술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대표 기술들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왼편으로 크게 디지털웨어, 하드웨어와 같이 제품을 적용하는 기술, 그리고 오른쪽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두 가지 모든 솔루션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적용의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술 중에 이미 포화가 진행된 사업 부분도 있고 향후 그리고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수소 생산과 저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의 종합적인 자동화, 전동화 관련된 제조업 기술 중심의 기술이 아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천연가스, LNG, 단기 거래, 금융 트레이딩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사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전력 거래, 소매 중개 사업이 규제가 이미 완화가 많이 되었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사업화에 앞장서다 보니 많은 규모의 싱가포르 전력 소매 거래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업자가 이미 한 30개 회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롭게 블루와 레드가 동시에 표현되는 기술력 비즈니스 부분인데요. 이는 산업과 기술이 아직 성숙화,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비록 시장에 많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겐 여전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예상되는 기술력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딩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통합 컨트롤 알고리즘 및 버추얼 파워 플랜트 기술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어느 분야가 정책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까요? 모빌리티 기술 영역은 크게 8가지로 구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승용차, 상용차의 전동화, 충전 인프라 충전을 위한 전력 송전망 개성,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전기차의 고도화, 배터리와 수소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시스템 통합 및 시장 경제적 정책적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진한 푸른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싱가포르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버스를 204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한 만큼 상용차량 전동화 직접 관련 기술과 전기차 관련 교통 인프라 관련 기술이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량이 늘어난 만큼 충전 인프라 활용도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좁은 도시형 국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력을 충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싱가포르 MRT 지하철 운행이 전력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전력 안정성 있는 전력 관련 기술이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 기술, 연료 전지 기술에서도 아주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는 그 어느 국가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국가와 정책 효율성의 장점을 살려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사회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산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제조업 기술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화에 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싱가포르 아시아의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적절한 기획을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부와 사회는 결국 이제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지털화가 목표인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이렇게 추진 중이고 아니면 추진 예정인 국가적인 전략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혁신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지 잘 찾아보시면 사업 발굴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정보는 smartnation.gov.sg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관련된 스타트업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해외까지 잘 알려진 기업은 많지는 않고요. 상당수의 대부분이 리서치 센터나 대학 연구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시작했지만 정부 측이나 연구소 아니면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측과 함께 프로젝트라거나 성장을 해야 비교적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에너지 관련된 스타트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전력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민간에 오픈되어 상당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미 전력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뽑아보자면 일렉트리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3,500만 불까지 최근 펀드레이징을 성공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뤄가고 있지만 포화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전력을 어느 회사에서 구매할지 이런 선택권은 없지만 조만간 1, 2년 내로 이런 시장이 오픈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의 많은 기업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벤치마킹해서 한국 시장으로 역진출을 하려는 전략도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 기업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그랩을 필두로 MaaS, 즉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운송수단의 서비스화된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미 포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우버나 리프트 같은 아주 유명한 미국 기업들도 상장 이후로 지금 크게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스타트업은 상당히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보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비즈니스는 전 세계 정부나 거의 모든 이제 차량 관련 기업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차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 쪽으로는. 그리고 사실 에너지 모빌리티의 대부분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빌딩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 통합화 이런 부분은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관련된 모든 관련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상업적인 접근 방법은 뭐 잘 아실 거고요. 투자 유치나 아니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통한 활동이고요. 딥테크 기술력 분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나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쪽은 정부나 시장 주도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그린뉴딜 분야에 특화된 기업 주도의 엑셀레이터 프로그램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 이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코랩스나 에이스타와 같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하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 확장과 투자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관련된 싱가포르 정부 부처나 기관 그리고 중요한 이제 웹사이트를 여기 가능한 다 기재를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런 웹사이트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시고 참고하셔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금일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호흡을 더 길게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가 끝났고요. 잠시 Q&A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세계 유일의 수익 기반 EV 충전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진출을 위한 싱가포르 배전 회사 및 당국과 사업 기회 논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EV 충전 서비스 상용화 기술은 지금 정부적인 차원 그리고 민간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산학 협력 연구를 통한 프로젝트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양한 테스트베드가 있으니 테스트베드 쪽에 먼저 시범 진출을 하셔서 그 시스템 밸리데이션, 통합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등을 거치시면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포텐셜 클라이언트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예,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추가적인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싱가포르가 productivity and efficiency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정부 주도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싱가포르가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보다 productivity and efficiency 부분에서 더 레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제조업, 한국보다는 제조업이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이노베이션 액티비티 부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MNC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쿼터를 여기에 두고 지금 최근 이노베이션 센터 이런 혁신 부문들을 전 세계 혁신 부문 디파트먼트를 여기 싱가포르에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부문에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꽤 많이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질문해주신 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제 메일에 포함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순서는 킬사의 박종석 대표께서 담당해 주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아세안 시장, 싱가포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 방안에 대해 킬사 박종석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그 싱가포르, 한국 비즈니스 플랫폼 다양한 운영 경험을 보유한 바탕으로 지금 이제 시장 진출 전략과 기업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스크린샷 할 수 있게 좀 권한을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 이제 자료 공유 가능하십니다. 네, 잠시만요.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체 화면으로요?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킬사 글로벌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우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기 KSC의 박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호건 매니저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앞단에서 이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부의 이제 센터,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부, 그다음에 에콜랩의 이제 민호건 매니저님께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장 환경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제 에코시스템을 얘기해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번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금번 세션이 도메인은 에너지이긴 합니다만 모든 이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주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는 일단 해외 진출, 크로스보더 쪽의 비즈니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진짜 실제 진행할 때 매크로한 부분보다 좀 마이크로한 부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저희 쪽 사례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전반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호건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서 있었습니다만 큰 기업, 대기업들이 사실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선 해외 진출하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그 제 지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 기업들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다. 우리나라 정부만큼 잘 도와주는 정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그런 비전을 갖고 저희가 이제 전 퇴사를 하고 저희 킬사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로컬 팀들을 꾸며서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ICT 쪽 주로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요새 이제 아까 호건 매니저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CT랑 에너지가 계속 이제 융복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쪽 관련된 요청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도. 그래서 저희가 킬사 글로벌이라는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소개드릴 수 있는 거는 기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테킨 에시아라고 하는
그 여기 매거진이 있습니다. IT 매거진인데 여기에서도 저희 기사가 났고요. 아시아 경제에서도 기사가 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제 키 이제 라이너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던 거는 현재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든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 진출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 잘 지금 워킹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든가 해외 진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어떤 플랫폼, 어떤 물리적인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진행되는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이 맞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엔드투엔드로 현지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디벨롭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지 팀들에 대한 워킹 스트럭처가 필요하고 그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플랫폼 모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근데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다 자기들의 자기 자본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그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자신들의 해외 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이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어떤 현지 법인이 궁극적으로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그 D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현재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헤드쿼터를 두고 베트남, 태국, 즉 한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때는 Integrated Global Market Entry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저 브로드앤브로드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리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데 저희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그 로컬 에코시스템 플랫폼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에콜랩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코시스템, 현지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그런 에코시스템으로 액세스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팀들은 다 100% 로컬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 한국 이제 킬사 코리아, 한국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싱가포르에는 여기 본사기 때문에 저랑 한국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싱가포르 사람들이고요. 인도네시아는 다 인도네시아 직원들. 이렇게 100% 로컬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력은 20년, 15에서 20년 이상 된 프로페셔널들만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로컬 베이스고 그다음에 지역별 팀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기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 이제 리전이 리뷰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고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콜랩이랑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관계고요. 에콜랩이 굉장히 큰 정부의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실사는 그 에콜랩의 이노베이션 플랫폼 그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들어가는 아이템들 혹은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커머셜라이즈하고 비즈니스 확장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 소싱, 뭐 디맨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비즈니스 디벨롭먼 이런 게 모든 게 커머셜라이제이션이거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워크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에는 여러 이제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저기 호건 매니저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얕은 지식으로 얕은 레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비즈니스 포커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왜 싱가포르냐는 겁니다. 사실은 동남아시아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싱가포르만 보는 건 아니고 이 화면이 왜 이러지? 제 화면 좀 이상하게 나오나요 지금? 화면 잘 나오나요? 예, 근데 그대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발표하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면 인구가 큰 나라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0만이면 사실 우리나라 서울보다 작은 인구입니다. 면적은 같은데. 근데 왜 싱가포르냐?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퀘스천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디벨롭된 컨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폴리티컬 스테빌리티.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각 모든 리전과 사실 리전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풀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 자체를 엔트리 포인트를 싱가포르로 가지고선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가는 거랑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일부를 먼저 갔다 가는 거랑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싱가포르에서 뭔가 어떤 파트너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POC라든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그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그 적합도라든가 아니면은 심각도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바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사실 투자는 투자고요. 투자는 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면 돈을 또 본사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굉장히 좋은 허브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저희가 모든 저희 정부 저희가 한국에서 정부들한테 정부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개별 기업들이랑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왜 아세안 시장으로 갈 때 그러니까 싱가포르 허브로 해서 아세안으로 가느냐를 많이 얘기합니다.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무슨 건수가 있는데 그쪽부터 먼저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건수가 있으면 당연히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는 게 맞는데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로컬 리스크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매니지먼트 코스트로 봤을 때 싱가포르 허브로 두고 싱가포르에서 매니지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적고요. 아까 이제 우리 방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싱가포르이 인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투명하게만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운영하기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들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약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굉장히 좋은 본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지널 헙 모델로 싱가포르로 시작을 해서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나의 그런 테스트 배드라든가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한테 딱 특화된 이제 모델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글로벌 헤드쿼터로서 R&D라든가 프로덕션 이런 전반적인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R&D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싱가포르는 리지널 혹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영어권이고 중국말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로컬 팀이랑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어권도 저희 공략 가능하고 중국 여기서 실제로 좀 중국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제 우회로 저희가 싱가포르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또 화교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 쪽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커넥션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혹은 리지널 비즈니스 허브로 싱가포르를 두고 각각의 로컬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야 되는 모델이라고 보고요. 이미 이거는 MNC,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됐던 아니면은 저기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만 차이는 준비가 얼만큼 돼 있느냐, 아니면 얼만큼의 리소스가 있느냐, 얼만큼의 캐피탈이 있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맞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엔트리 스트래티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까도 이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진출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만약에 내가 해외를 진출한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그냥 떨어집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날라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찾으세요.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 많이 찾아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컨택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미팅 하시고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박람회라든가 이벤트 있으면 이벤트 참여하셨다가 직접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돌아가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이제 팔로우 하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로컬 에이전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로컬 에이전트들은 채널들이죠.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인데 원오브 솔루션으로 우리 이제 한국 기업에 이제 솔루션을 좀 같이 이제 판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자체적인 이제 오퍼레이션을 빌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챌린징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다이렉트 세일즈 하신다는 거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연속성을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현지에서도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이 기업이랑 뭔가를 진행을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로컬 에이전트의 가장 큰 문제는 로컬 에이전시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한테는 자기들한테는 지금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어티를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속도라든가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커미션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뭐 원하는 어떤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속도 그다음에 그 엔드 유저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트랜스퍼런트가 없죠. 예, 트랜스퍼런스가 없죠. 빌드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코스트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좋은 로컬 팀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그 이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언맨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그런 크로스 보더로 비즈니스를 디벨롭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워크포스가 좀 데디케이트한 팀이 필요한 겁니다. 로컬 파트너가 있든 플랫폼이 있든 KCC가 그걸 해주든 에콜랩이 해주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데디케이트해서 진행을 해줄 팀이 필요합니다. 세일즈 마케팅을 펄필 해줄 누군가 필요한 거고요. 이 프로덕트 마켓은 지금 오늘의 주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스핀오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에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프로덕트라든가 테크놀로지 있는데 커머셜라이제이션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또 커머셜라이제이션을 베이비시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데디케이티드된 로컬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그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갔던 경험을 봤을 때 이게 저희 지금 그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요. 모든 기업들의 미싱 피스라고 좀 봅니다. 그 스타트업이나 그 뭐 도메인을 뭐 상관없이 도메인 뭐 에너지 도메인이든 아니면 뭐 다른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게 B2C가 됐든 B2B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B2C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B2C 프로덕트인 경우에도 그렇고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이런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쪽에서 비즈니스 디벨롭 하기 위해서는 로컬 리지널 B2B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B2B 에코시스템 뭐냐? government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금 이 에콜랩은 정부 쪽에 정부랑 아카데미의 살짝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거버먼트 쪽과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공조 아니면 레귤러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라이센싱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쪽 관련된 그랜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될 수, 아카데미는 이제 그 이쪽 관련된 R&D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로컬에 있는 그 아카데미랑도 정부랑도 많이 연결되고 프로젝트도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텐셜 프로젝트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펀드레이징도 이제 해외에서 하고 싶으신 스타트업들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로컬 인베스터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인더스트리에 있는 프리세스 파트너, 포세스 파트너, 로컬 디스트리뷰터, 리셀러 혹은 공동으로 뭔가 이 로컬 프로덕트를 만들 R&D 파트너 혹은 같이 이제 그 한 몸이 돼서 진행될 로컬 JV 파트너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파트너십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뭔가 제대로 뭔가 진행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B2B 에코시스템에서 뭔가 체계를 잡힌 상태에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B2B 딜도 나오는 거고 B2C 캠페인이라든가 채널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파트너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어서 한 3분 정도 그래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B2C 케이스인데 이건 사실은 저희가 약간 저기 환경 친환경 쪽 부분이라서 저희 한국 기업이고요. 그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기업이고 저희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아세안 기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저희랑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헌트를 하셨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회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다이렉트로 하시려고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어렵던 거죠. 예. 그래서 로컬 팔로업이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채널링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브랜드가 없어 로컬에서의 이제 브랜드라든가 브랜딩이라든가 오퍼레이션이 없었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버젯이나 이런 것들은 B2C는 또 너무 이제 사실 그 버젯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랑 진행을 해서 6에서 12월 정도 진행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어디까지 뭔가 어떤 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리를 타겟을 했습니다. 하나의 프라이머리 타겟과 두 가지의 타겟, 세컨 타겟, 세컨더리 타겟 컨트리로 가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하나하나 제가 다 이걸 워크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많은 프로세스나 인게이지먼트, 로컬 인게이지먼트를 같이 진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뭐 앞에서도 그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랩과 고잭이랑 지금 파트너십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랩에 들어가는 한국 벤더로는 처음 벤더일 것 같아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동남아시아의 첫 번째 그 공식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채널 이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다짐을 갖게 됐고, 온라인이랑 그다음에 그 글로벌 가전 제품 회사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이런 리지널 B2B 네트워크, 아세안 네트워크의 어떤 B2B 네트워크와 커넥션이 right contact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right contact인데, right contact과 어카운트, 어떠한 어카운트가 있느냐, 그 다음에 right contact이 누구냐, C-level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로컬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로컬 팀들이 제대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그게 가장 굉장히 키다. 라고 하는 게 저의 큰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됐고요.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예, 이제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잘 발표해 주셨고요. 그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일부 몇 분께서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 자료를 나중에 추후 공유를 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 발표는 벤처 캐피탈 이코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으로 벤처 투자사 KK 펀드의 콴슈 님이 싱가포르 벤처 캐피탈 이코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콴 님은 이전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 금융사에서 모두 계셨고 KK 펀드 창립 멤버로서 지금 활발하게 벤처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 측에도 투자와 또 많은 이영이 있습니다. So for the next session, Alan Kwan Shu will deliver the speech about Singapore venture capital ecosystem. Kwan, reconnect. It's your for now. So you okay, can great. Thank you share so much. Your screen and you can yes. start the presentation. Perfect. Hi everyone. This is Kwan. I am going to share my screen and then we will go through the. Let's see. Okay. Great, switch to my screen. Can you guys see the screen that I'm sharing right now? Yeah, I can see. Perfect, great.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Good to see some familiar faces on the call and to good friends who are all working together on the Korea and Southeast Asia ecosystem. So my name is Kwan. I am one of the founders of KK Fund. We are an early stage venture capital fund based here in Singapore. And we are focused on startups in Southeast Asia. And also, this is new, startups in Korea as well. But more specifically on the Korean startups who are interested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 So hopefully through this session today and many other sessions to come, we will be able to meet many of the startups from Korea. So without further ado, let me start my presentation. So today I will quickly talk about three things. One is the deal trend in Southeast Asia. The second is what I call the emerging industry trends. So 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mobility, for example, smart cities, some of which Mr. Min had covered previously. And also I will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the investor space here in Southeast Asia. So before I do that, a little bit of the advertising time. So this is very quickly my background and where I have worked. So I think, having spent a little time in the Singapore government before jumping into VC,
It is great for me to personally, I guess, see a lot of the Singapore government initiatives and policy towards driving a smarter, more tech-enabled society, and certainly hope to work together with many of the Korean startups, corporates, and the many government entities together in this path to connect the two ecosystems. This is a little bit of my history. I invested into many companies here in Southeast Asia, made some exits, as well as Bukalapak, which is one of the unicorns here. This is before KK Fund. This is a very quick snapshot of our investments so far in Southeast Asia. And as mentioned, we hope to include Korean startups onto our portfolio companies as well. So I'll skip through this really quickly. We are very much involved in the Southeast Asian ecosystem. So corporates, startups, government, accelerators, universities, including where Mr. Min is at, VCs, for example, we're all very plugged in. A big part is because we are one of the earlier stages in terms of a VC investment. So it is our kind of strategy to really connect with everyone in the Southeast Asian ecosystem. So when we do work with a startup, it is us bringing in the whole spectrum of potential partners into the mix. One of which, for example, is Sunway. So Sunway is a local conglomerate based in Malaysia, and they have their own universities, they have their own hospitals, hotels, shopping centers, even a theme park. And the idea with this collaboration is that we can bring startups from overseas to testbed here as well in this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ir own hospitals and hotels and schools. So you can try the different tech solutions here. So enough about KK Fund and about us. Let's talk about deal trends, okay? I will skip through this really quickly because we have a limited time, but here goes, okay? So in terms of the first half of 2020, we are still seeing funding growing, but of course, this hasn't really captured the impact of COVID. So maybe many of you have seen funding take place in Southeast Asia, even in April, May, for example. But you have to remember, these are all the discussions that have happened before COVID, right? It is impossible to close a funding round in just a 1 month for here. So these that doesn't really reflect. I think it's when you look at the second half of 2020, you'll see the impact of COVID. But nevertheless, you know, the deal trend is still increasing in Southeast Asia. This is in terms of the investment amount. I will skip through this very quickly. This is a list of all of the mega round financing. So we're still seeing, for example, funding rounds of more than $100 million happening in Southeast Asia as recently as this month in October. So for example, Tokopedia, Caro, Carousel, you know, these are some of the larger investment rounds happening in Southeast Asia. So very, very healthy pipeline still. This is a very quick snapshot of the unicorns and the near unicorns in Southeast Asia. You know, for those of you who may not be as familiar, but basically Indonesia is an area, is a country where there's obviously a lot of potential that a lot of investors look at. Singapore, of course. Vietnam is the other favorite country, especially I think by many Korean investors. And then the rest of Southeast Asia. So this is just to show a snapshot, okay? These are more info on the unicorns exits. So I think a little bit different compared to Korea. Exits here in Southeast Asia, not that often through IPO. This is more of an M&A, mergers and acquisitions type of market for exits. So if you do want to come over to Southeast Asia as a Korean company, perhaps you can consider, oh, either it's M&A as a potential, or even you can still leverage being an IPO in the Korean market, but now you have a Southeast Asian story to tell. So I think for Korean companies, this is actually a very interesting strategy to be able to access the best of both ecosystems. So something to think about. Okay, so this is a little bit more trends.
And let's talk about the next section. Let's talk about the hot, so-called hot sectors. So mobility, I think Mr. Min shared about it. The funding is still increasing.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mobility players. I'm not gonna go through that. There's a lot of tax incentives, whether it's Indonesia or upcoming 5G infrastructure that is really driving the future of mobility in the region. And already you have two decacorns in the region in terms of mobility in the form of Grab and Gojek. So the next stage is two things. One is how do you tag fintech on top of that? Two, I think electric vehicles is something that we're starting to see in the region as well. So we see success stories in China. We see success stories in India. We're starting to see some in Europe as well. Even Taiwan has a Gogoro, for example. So this is an area perhaps where as Korean companies, you will bring the know-how and the advanced technology and adapt it to the Southeast Asian market here. So this is an area that we like as an investor quite a lot. Okay, these are some of the mobility players in Southeast Asia. And yes, there is a slight impact on mobility in terms of COVID. For example, the ride sharing and all of the public transport, people do not want to get on these type of solutions. So I think that there is a slight impact, but it's certainly coming back. So we do not see a long-term negative impact on mobility in Southeast Asia.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are funded. So I'll skip through this as well. The next one, HR tech. So HR, finding people. You have to remember that Southeast Asian is a 650 million population ecosystem. And so hiring good people has always been a big challenge in Southeast Asia. So we already have the first generation of HR tech solutions here. And we're starting to see second generation HR solutions coming up in Southeast Asia. And as you can see, the amount of investment has increased. Okay, so the impact from COVID, remote working, a lot of the co-working spaces, for example, have not been able to fill with people, and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So how do corporates deal with this in light of COVID? And that's where a lot of HR solutions will come into play, okay? And these are some of the Southeast Asian players in the value chain and impact. There has been some impact in terms of number of hires, but in some countries, for example, Vietnam is starting to recover, okay? And this one I'll skip real quick. Next one, fintech. Korea is very advanced in terms of fintech. And we also, as investor,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bring their fintech know-how to Southeast Asia. It could be in lending, it could be in payments, it could be insurance. And also, I think what can be interesting is how do you leverage blockchain technology in this area? This is one area where the MAS of Singapore has been very focused on. And many of the Singapore governmental agencies are also very keen to develop the fintech know-how and making Singapore into a financial hub of Southeast Asia. So if you are a Korean company setting and interested in fintech, setting up your operation in Singapore, I think it's almost a no-brainer that you should do that, okay? Banking penetration is still low in Southeast Asia. So here we talk about the unbanked. So the last number I saw was about almost 75% of the population in Southeast Asia do not have a bank account, they do not have credit cards. So how do you use mobile payments, mobile banking? How do you use these solutions to allow more people in Southeast Asia to have access to the financial system? That is one very big driver. And this is also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different compared to Korea, I think, but where Korea will have an edge in the technology to bring to this market. Okay, this is just a very small snapshot of all of the fintech players here. I don't think this is 100%. This is just captures a majority. So yes, we're
there is a lot of opportunity. There are also a lot of competition. So that's why I think in order to set yourselves apart, you know, bringing in technology-enabled solutions, that will be, I think, your way to compete in Southeast Asia. Okay. Impact, yes, there are some small impacts, but for the most part, we're starting to see everything recovering from COVID already. Okay, I'll skip through this. The next one is healthcare. I think the COVID pandemic has shown that in Southeast Asia, the healthcare is just not enough. So there has been more and more funding going into healthcare for Southeast Asia. For example, telemedicine, that is something that is up and coming. Wellness and prevention, this is another hot topic that we're seeing. So the governments, luckily enough, in Southeast Asia, they also realize that the infrastructure for healthcare is not enough in Southeast Asia. So I do foresee that more and more, not just investors and corporates, but also government will come up with policies that will make telemedicine and a lot of the digital healthcare services easier for people. So this is certainly another strength that Korea has that I do believe you can bring to Southeast Asia. These are some of the players in Southeast Asia. I'll skip to this. Impact, yes,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it. So originally Southeast Asia is known for medical tourism, but I think that has been changed into more digital healthcare. So we do see this trend going forward as well. Let me skip this. Education technology. Another area where now, because of COVID, people have to work from home. There's no school. You have to teach your children at home. And the parents would love to have a digital education system that they can put in front of their kids. And then their kids will not bother the parents who are working from home. This is also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is also paying a lot of attention on, especially here in Singapore. So we do see that this area is another hot area for Southeast Asia. These are some of the players in education technology in Southeast Asia. So we're starting to see this area also getting more and more competitive. But I think it's interesting as well for Korean companies to come over. Impact of COVID, yes, a lot more being done online. So we do see that as a positive. Property technology. This also we're seeing a lot of attention, and I'll quickly go through it. There's a lot of demand for real estate, especially for urbanization, moving into the tier one cities. So how do you provide a place for people to stay? And then this is also the element where the smart city that Mr. Min had shared earlier, this comes into play. How do you make sure the cities are smart? How do you make sure the buildings a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generation of energy, for example? So using IoT and AI solutions to help with this, I think this will be a huge topic for Southeast Asia, not just Singapore. Okay, these are some of the players in the ecosystem. But again, we're seeing a lot more in here. Impact on from COVID-19, I think people ar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operty technology to maintain their buildings and maintenance, for example. So a lot of these services are also shifting to digital, which is another good thing for investors such as myself and for startups as well. Okay, lastly, but you know, not the least most important, media and entertainment. People stay at home, so what do? You know, besides watching BTS or Blackpink, they also play video games, for example. So esports is one area where we are very, very positive on. And at KK Fund, we have also invested into esports. This is another area where I think that the Korean startups have an advantage to bring some of your esports know-how from Korea and apply it to Southeast Asia. So I do like it. 5G, as mentioned, is around the corner. So with 5G, a lot can be done in terms of esports in Southeast Asia. It's almost, I would say, it's almost as if, you know, this was even earlier than 10, 15 years ago compared to in Korea. So I think this is where there's a lot of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These are, you can kind of tell, these are only the players, so that not many yet. So I think if you come over to Southeast Asia
as a Korean esports company, I think you will have an edge here. Okay. Impact on COVID, people play a lot more games. People consume a lot more media at home. So these are all good trends for media entertainment. Okay. I will skip through this, the next section. I don't think we have enough time. I'll quickly go through the investors because I understand that many of the people on the call are startups. And I think it would be good to know that there are many, many, many investors here in Southeast Asia and in Singapore. So I wouldn't be worried about looking for funding here. And also a lot of the investors are starting to branch out into alternative investments. For example, offline businesses or movies or Bitcoin, blockchain, for example. So definitely there are investors who are more familiar with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s in Southeast Asia. A lot of VCs are coming into Southeast Asia as well. US, China, South Korea, Japan, Taiwan, everyone is coming over. So again, there's a lot of funding potential here as well as non-VC investors. Many of the corporates are also coming to Southeast Asia to invest. I'll skip through this section. The Korea side also very aggressive in terms of coming over to invest into Southeast Asia. For example, Hyundai just came over to set up a mobility R&D center in Singapore. So we definitely see a lot more involvement from Korean corporates coming over to Southeast Asia, which again, may be very good news for the startups here on the call. Okay, Japan as well, I'll skip through this. I won't talk too much about this, but basically there are many, many, many support ecosystem here in Singapore for you as a startup. This is just, I would probably say that this is just 20% of all the available incubators and accelerators in Southeast Asia. There are literally hundreds and hundreds of accelerators and incubator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not being able to find someone who can help you land in Singapore. There's so many out there. There's also a lot of incentives for investors. This is an example from MAS, as they are trying to push for fintech and also for investors into fintech. I won't go through the details,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as well. In Indonesia, in Thailand, they're trying to make the environment more friendly for startups. So I think this is a great time for many of the startups to come over to Southeast Asia. I will skip through this. For the startups on the call, here are some suggestions. I would urge you to come to Southeast Asia as early as possible. Do not think that, oh, I have to be successful in Korea first before I come over to Southeast Asia. No, because if you're successful in Korea, the consumer behavior in Southeast Asia will be very different than Korea. So it's almost as if you have to learn a whole new market again. So having a success in Korea is no guarantee for your success in Southeast Asia. So if you have, if you're even thinking about coming to Southeast Asia, my recommendation is come here as quickly as possible. Two is also you need to pick the right location. I mentioned fintech. Fintech, no brainer, come to Singapore. For the other industries, you have to think about where it makes the most sense, okay? Engage with regulators, of course, get a local partner. You don't want to come here by yourself and you have to learn the market and you have to scale so on and so forth and do that all at the same time. It will be too difficult. So my recommendation is if you can find a local partner, even better is if you can find a local investor in Southeast Asia who will invest into you and they will introduce you to many of the VCs that partner here in Southeast Asia. And also, adapt the product. What works in Korea, I mentioned, is not going to guarantee to work in Southeast Asia. For example, the internet speed in Korea is very fast. It's probably the fastest in the world. But if you take that approach and go to, for example, Indonesia, and if you're lucky, you may get the 3G, for the average consumer. So you have to adapt your product accordingly. And of course, you need to hire local. Okay, so these would be some of my recommendations. The last part,
you know, we also as KK Fund, we work with many in the Korean ecosystem. So as mentioned, we are actively looking for Korean companies, Korean startups to be our partner and also to expand over to Southeast Asia. So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appreciate the time today. Thank you very much, Kwan, for the kind introduction of venture capital ecosystem. Yeah, covered a lot, especially in terms of smart city initiative. Yeah, almost all introduction you made was very related to smart city initiative. Probably I have two questions from the floor specifically for you. Okay, sure. Even though it's two questions, I can merge into one. Because what people are saying 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s when you're considering investing in the startups? Can you elaborate some of the facts and highlights? Sure. To me, as an investor,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And why do I say the team? It's actually very simple. Because if you are a startup,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you're still an early stage company. You're still looking for the product, market, and founder fit, okay? If you're at a late stage company, I mean, I take it back. Even some of the later stage companies who are startups, they are still tweaking that product, market, founder fit. It's still not perfect, okay? So how do you come up with the product, market, founder fit? It really is depending on the team. So for me, I'm looking for a team who is, you know, who's open-minded, especially if you're coming over from Korea, open-minded about learning, you know, what is the behavior in Southeast Asia. If you are to believe that, oh, because I am successful in Korea, I'm going to be super successful in Southeast Asia, and you don't have to change anything, then I'm very sorry to disappoint you. I don't think that will work. You have to adapt to the local market. I gave one example of the internet speed already. There are many such examples that you have to adapt to the behavior here. So you need to learn, you need to be open-minded. You also, I think which could be quite different, is you need to find, especially if you're from Korea or other country, you need to be able to find local partners, hire locally, and manage your Southeast Asian staff, all right? It is one thing, I think, as a Korean founder to manage Korean staff in Korea. It is quite another as a Korean founder managing your Southeast Asia staff who are based in Southeast Asia. So that is a different mindset that I think as a founder you have to pick up. The other thing is how, when you are a 10-person company, how you manage that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when your startup is 100 people. So how do you, as a founding team member, grow your mindset, how you manage people, how you set incentives, how you motivate people, how you delegate? All of those will be very new to you, especially if you haven't managed hundreds of people before. So that is why I'm looking also for founders who can learn and grow. And I see that as a journey together with the investor. We may not know all the answers, but we are willing to be with you to help you through the process and to share some of the experiences that we've seen in order to help you as a founder grow your team as well. So that's how I see and how I think about selecting startups to invest in. Right. That's a great answer.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If I translate in Korean in a short format,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글 우리나라 말로 잠깐 표현을 하자면 이제 투자할 때 어떠한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하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큰 팩터는 아무래도 팀과 그 창업자의 자세라고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이제 포텐셜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한국에서는 통하지만 싱가포르나 동남아에서 통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팀이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이런 문화와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장 높게 사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다음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만 한두 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만 이제 말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Juan, for your speech. Yeah, we're gonna cover one or two more quick questions and answers, and then we're gonna wrap up. 네, 먼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올라온 질문, K-Startup 박대일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KSC 입주에 관심이 많은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웨비나를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K-Startup 센터는 저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서 K-Startup 센터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목적을 약간 변경시킨 과정에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8개 입주 기업은 모두 다 이제 만실인 상황입니다. 만실인 상황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자리가 비는 대로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별도로 해서 이제 선발할 예정인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1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저희 지역 본지부에서 현장 평가를 나가시고요. 현장 평가를 하고 나서 싱가포르나 각 지역에서 현장 센터장이나 이 직원들이 현장에 그 우리 업체들이 신청한 서비스나 그리고 그 제품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B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년 기준으로 계약을 임차 우리 입주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1년씩 연장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창업 KSC로 변경되면서 조금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KSC 뭐 싱가포르든 뉴델리든 뭐 스웨덴이든 시애틀에 입주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그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저희가 입주 공고가 나면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메일 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연말까지 그리고 저희 그 현재 공유형 좌석, 그러니까 지정석, 비지정석 좌석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는 현재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싱가포르 현재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그 별도의 절차들이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가 되면 저희 싱가포르에 출장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가지고 저희 여기 뭐 간단한 미팅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사무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앞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앞서 먼저 질문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콴님의 발표처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코랩스나 SG이노베이트 같은 준정부기관 측에서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방문하시고 여기서 잘 찾아보시고 이 포스트된 내용을 기반으로 구글에 서칭을 하시면 상당히 더 많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 사업 기회를 정부 입찰 정보 등 자료를 기재해놓은 개별 사이트 방문이 통합된 사이트가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박대일 센터장님께서 채팅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gebs.gov.sg 쪽으로 발표가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통합 포탈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저희 후속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안 하시면 나가시기 전에 클릭하셔서 한 1, 2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발표 내용이라든지 전반 평가를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할 때 공용 오피스 신청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office.cosmes.or.kr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면 다른 분들이 다 답변이 보이시나요? Q&A에? 네, 보입니다.
네, 거기에 제가 우리 주소를 올려놓았으니까요. 한국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싱가포르에 출장 와주셨을 때 이쪽에 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지구에서 우리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 공유형 오피스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몇몇 한 두 분 정도께서 여쭤보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나 정립찰 내용 등 이제 사업 기회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TES 탱크 관련하신 내용도 또 여쭤보셨는데 지금 제가 채팅창에서 Q&A 채팅창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부 연구기관 위주로 추진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이제 유레카 네트워크.org라는 이런 쪽에서 한국 싱가포르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특히나 이제 TES 탱크 같은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제 통합 시스템 형태로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i, are you there? Are you there? Yes, I am. Hello, Wei. Yes. Sorry, hold on.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기업청청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SM이나 스타트업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와 정보들이 게시되고 있거든요. So we I think people are looking for lots of information what's going on in Singapore in terms of the promoting their companies or the program they can participate. Could you elaborate some of the websites or the information bulletin board something that you can share? Probably you can introduce ESG.com, ESG website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Sure. I think that some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website, a corporate website, www.enterprisesg.gov.sg.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and since many of the participants here are startups, one key website would be the Startup SG portal. You can find it at www.startupsg.gov.sg. This is a good portal for you to find the summary of all the startups in the local ecosystem together with the investors as well as the incubators and accelerators. And it also tells you quite a fair bit about some of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 Singapore government has for the Singapore local startup ecosystem. Yeah. Right. Thank you so much.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채팅창에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레티샤란 친구가 그 후속 설문조사 링크를 걸었거든요. 가능하시면 오늘 이제 퇴실하기 전에 요 링크에서 후속 포스트 서베이를 완성을 해주시고요. 금일 발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오늘 질문 응답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후속 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희 센터장님 혹시 종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그 에코랩스랑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랑 싱가포르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저희 한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K-스타트업 센터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출장 오시면 꼭 저희 사무실 들려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게 우리 해외 진출을 하실 때 우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험이나 이렇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Mr. Tan, would you like to deliver the wrap-up speech before we finish the webinar? Actually, I don't have really much to say. I hope that everyone here did take away some good information from some of the speakers today. And I think if anything, please feel free to approach both
Park Tae-yu at K Startup Center, as well as Min Ho-gun at Ecolabs, and I think they will be very happy to answer any of your queries. I think in the chatting part of the webinar, you have their email contact and the website as well. So please go and take a look at all the websites, and please send all the email inquiries to follow up quickly. Pali pali. Yep. 이제 방금 우리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회의에 우리 서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정부나 뭐 이렇게 이런 사업이나 이렇게 아까 질문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한국의 조달청처럼 싱가포르의 정부 입찰 뭐 사이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웨이에 님에게 급하게 우리 채팅으로 그런 거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 받아서 드리고 했는데요. 언제든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또는 뭐 에코랩스의 우리 민호근 매니저님 통해서 대처봐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또 알아봐 드리고 저희가 아는 거는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Bye bye.